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기울여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주는 유익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지혜를 구하면서 이 땅을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어 있고 책을 많이 읽고 뭔가 좀 유익한 강의를 많이 들으면 내가 좀 지혜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에게 지혜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조금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귀하게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여기서 간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강타하고 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진귀한 그 진리를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험과 일반적으로 훌륭한 사람의 처세술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약간의 도움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의 경험으로 인해서 얻은 그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지식을 주는 것, 지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때 우리가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시편 119편 10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경험이 많은 노인보다 그 젊은 사람이 뭔가 지혜를 더 얻기는 상당히 힘들죠. 아무래도 인생을 살아가는 연수가 적고 살아온 그 여정 가운데 경험한 것이 적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지켰더니 그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았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든 또 설교 공적인 예배와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고 이것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 그냥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 우리에게 해가 되진 않겠지. 그냥 좋은 말씀이겠지. 이런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것이 단순히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말 지혜롭게 할수 있는 참된 지혜로 이끄는 하나님의 그 진리라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귀하게 마음 깊이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은이라는 것은 소중한 것이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보배인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은밀한 비밀 가운데 어리석은 자들을 깨닫게 하셔서 지혜롭게 하셔서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고 이것이 나의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찾아 읽고 그것을 정말 깊이 알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간절한 그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되려 세상적인 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예수님의 보시기에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참된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믿음을 주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것을 사람의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이 우리가 그 말씀의 진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면서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게 됩니까? 7절 말씀해 보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그 길을 보호하시고 성도의 길을 보존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깨닫게, 선한 길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지혜가 있고 그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또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풍파와 유혹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은과 같이 귀한 것으로 여기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참된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참된 지혜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